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가져본 비비탄 총 이름은 M16이었습니다. 진짜로 애기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게 이름인 줄 알았고 땅에 숨은 비비탄이 가루가 되는 그 당시 동네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공군에 입대하면서 진짜 M16 소총을 지급받았고 그제서야 M56이 M16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제대 후 민방위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제 생애 세 번째 M, 아니 M16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M16 GU-603입니다. 과연 이번 M16도 최고의 무기일까요? 에이수스의 M16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사태로 PC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눈길을 주지 않던 완제품 폼팩터가 오히려 가성비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읽었는지 다양한 제조사에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높은 성능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프리미엄 게이밍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죠.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M16 GU-603입니다. ROG는 PC 좀 만져봤다 하면 그 특유의 감성과 높은 성능으로 게이머들에게 선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근데 프리미엄 이름답게 가격이 좀 비싸? 아무튼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 텐데 상단 커버를 보면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재질에 사선을 그리는 비대칭 방향으로 홀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CNC 밀링 공정으로 무려 8,279개의 홀이 있고 특이한 건 홀 뒤로 프리즘 필름을 내장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화려함과 모던함 두 가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밑에 두고 에이스 같은 과자 먹으면 아주 난리 나겠네. 상판 좌측 하단에는 하이그로시 소재로 ROG의 로고를 볼 수 있는데 본능 적으로 LED가 점등되는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LED는 없습니다. ROG의 하이엔드, 플래그십 메인보드들은 대부분 저 부분에서 LED가 점등되는 편이죠. 노트북을 뒤집어서 합판을 보면 가로로 긴 러버 재질의 바가 상단과 하단에 배치되어 있어 사용시 밀림을 최소화시켜주고 높낮이의 차이를 만들어주어 자연스럽게 타이핑하기 좋은 각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좌우의 스피커 홀과 쿨링을 위한 홀이 뚫려 있습니다. 홀 너머로는 에이수스의 아크 플로우 핀이 살짝 보이는데 상부와 측면으로 뜨거워진 바람을 내보내고 하판의 홀은 여타 노트북들과 비슷하게 흡기 홀로 작용합니다. 추가로 하판 재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이라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은 무난한 디자인이다 못해 아무것도 없지만 측면에서 보면 노트북을 열기 쉽게 살짝 각도를 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노트북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상태 LED가 없는데요. 바로 후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시원하게 뚫려있는 배기홀과 방열판을 볼 수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답게 디자인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상태를 나타내는 3개의 LED 인디케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상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피로스 M16은 입력 단자가 좌우에만 배치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좌측은 배기홀과 방열판, DC 충전 포트, 풀사이즈의 HDMI 2.0B, 기가 이더넷 포트, A타입 USB 3.2 젠2, 그리고 2개의 C타입을 볼 수 있는데 무려 USB 4.0, DP 1.4, PD 3.0 충전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와 그 옆에는 DP 1.4, PD 3.0을 지원하는 USB 3.2 젠2 포트를 제공하고 끝에는 3.5mm 오디오 콤보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켄싱턴 락, 배기홀과 방열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과 A타입 USB 3.2 젠1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SD카드 슬롯은 최대 312MB/s의 속도로 4K 비디오나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를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SD카드도 빠른 속도를 제공해야 하겠죠. 게이밍 제품치고는 입력 단자가 굉장히 후한데 특히나 썬더볼트의 최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4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썬더볼트 4는 인텔의 최신 기술로 최대 40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고 베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하는 건데요.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외장 SSD 같은 고속 데이터 장비, 4K나 8K의 추가 모니터, 그 외에도 음향 장비 등 기타 다양한 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그 상태로 100W의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만 잘하면 하나의 케이블과 포트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포트입니다. 게다가 제피로스 M16은 PD 충전을 지원하는데 최대 100W의 충전을 지원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게이밍 노트북의 전력 사용량이 100W를 훌쩍 넘어갈 텐데 PD 충전이 간편하다고는 해도 100W라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시청을 하신다면 하드웨어 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65W PD 충전기를 들고 다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진 않잖아요? 게임만 하나?
아무튼 부하량이 낮은 작업에서의 지속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1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 최초로 3면이 아닌 4면 슬림 베젤을 탑재해서 상하 좌우 모두 시원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상당히 얇아서 노트북 바디는 일반 15인치 노트북 크기지만 실제 내부는 1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전에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써보셨다면 1인치 작긴 하지만 GU603의 노트북 바디와 디스플레이 비율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면 비율인 16:10 비율에 스펙이 굉장히 빵빵한 IPS 논글레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16:10 2560-1600 해상도에 WQXGA 3ms 165Hz의 주사율, DCI P3 색영역 100%, 500nit의 밝기를 가졌고 디자이너들에게는 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 팬톤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이지만 타사의 작업용 노트북과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양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엔비디아 RTX 3070의 성능이면 게임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작업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게이밍뿐만 아니라 4K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 등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도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FHD보다는 높고 4K보다는 낮은 QHD에 근접한 WQXGA 사양의 165Hz 주사율의 모니터는 16인치의 크기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게이머에게 가장 환영받는 해상도와 스펙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2메가픽셀 720p의 웹캠이 탑재되어 있고 수음을 위한 마이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의 상하 좌우 베젤이 얇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전체적인 바디 크기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짜낼 수 있는 만큼 다 짜낸 크기라서 더 슬림하고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이수스의 전매특허죠. 모니터를 들어올리면 키보드 화판이 스르륵 같이 올라오는 에르고리프트 힌지를 사용해서 편안한 타건 자세를 제공합니다. 또 디스플레이가 180도까지 완전히 젖혀지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각도로 어디서든 편안한 자세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게 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좁은 각도에서 사용하고 어두운 계통의 화면을 볼 때 중앙에 위치한 상태 디스플레이가 반사되어 보여 거슬립니다. 한번 눈에 띄면 그냥 점등에 있는 전원이나 배터리는 그렇다 쳐도 저장장치 LED는 계속 점멸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스크에 놓으면 LED가 비치지 않는 넓은 각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RGB LED 백라이트를 지원해서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고 세부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피치 간격도 적당하고 도각도각 타건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단에는 게이밍 제품답게 볼륨 컨트롤과 마이크 음소거 그리고 랩톱의 성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에이수스의 아모리 크레이트 호출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커맨드 센터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노트북 성능과 세팅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라 싱크를 포함한 LED 설정도 지원합니다. 한타하고 망하면 바로 키보드 배틀이 시작되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리듬감 있게 싸우려면 타건음도 중요합니다. 살짝 타건음을 들어보면 키보드 레이아웃 양옆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사운드 전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버펑크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스피커가 안 좋으면 배경음이나 효과음과 분리가 안 돼서 중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뭉개지거나 굉장히 싸구려처럼 들릴 수 있는데 GU603의 스피커 소리는 소리가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노트북 스피커의 귀를 대보면 제품 하단부에는 저음역대 우퍼 사운드가 나오고 키보드 양옆에 있는 스피커는 중고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피커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작 영화 홍보 중이래. 표가 벌써 20억이나 팔렸다. 그 배영 내가 하라고 한 거야. 내가 귀띔에 줬다고. 자, 이제는 게이밍 노트북답게 성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9-11900H가 탑재되어 있는데 8코어 16스레드로 기본 2.5GHz, 최대 터보 부스터 4.9GHz의 높은 사양을 제공하고 있어서 데스크톱과 비교해도 상위급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또 GPU는 최대 엔비디아의 RTX 3070이 탑재되어 현존 AAA 게임을 구동하기에도 무리 없는 사양입니다. 여기서 종종 오해하시는 게 게이밍 노트북의 RTX 3070은 데스크톱의 3070과는 라인업이 달라서 퍼포먼스 차이가 있는데 굳이 비교하신다면 데스크탑용 RTX 2070, 2070 슈퍼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직접 게임과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성능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냥 2021년 기준 게이밍 노트북 상위급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고성능에 따라오는 걱정거리가 있죠. 바로 발열 제어입니다.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이 그렇듯 발열이 일반 울트라북이나 데스크톱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건 태생적인 한계라서 모니터가 분리되거나 외장형 GPU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GU603은 CPU의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성 서머를 사용해서 CPU 발열을 제어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 시 게이밍 노트북인 걸 감안하면 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뜨거워진 열기가 상단 배기호를 통해 디스플레이 쪽을 향하고 있는 건데 180도 젖혀지는 에로그리프트 힌지 때문에 디스플레이 하단부가 상단 배기호가 겹치는데 장시간 노출 시에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설계 시 고려를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첩되는 열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확실히 디스플레이 쪽의 열기와 배기홀의 열기가 중첩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디스플레이도 열을 내는 부품이기 때문에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통풍구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에이수스에 문의하고 받은 공식 답변이 있는데 GU603 통풍구가 패널로 직접 향하는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며 개발 시 엄격한 열 테스트를 통해 제품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온도 35도에서 연속 72시간을 사용한 경우 패널의 최고 온도는 60도 정도 되었고 패널에 영향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에이수스에서 답변하는 걸 보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게이밍 노트북계의 DLC, 바로 확장성입니다. DDR4 16GB 메모리가 온보드 방식으로 달려있고 추가 소켓에 16GB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대 48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16, 32, 64를 떠올리기 때문에 48이라는 숫자가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추가가 안 되는 온보드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 저장 장치로 PCIe Gen 4 사양의 2TB SSD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추가 M.2 슬롯을 제공해서 레이드 0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Gen 4 규격의 NVMe 1.4 제품들만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 체감하기 힘든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주기 때문에 벤치마크 등의 성능 체크용이 아닌 실사용에서 레이드 0으로 묶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고 속도를 한 번은 보고 싶으니까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 주로 NVMe SSD, 그 중에서도 Gen 4 규격은 대용량 파일을 운용하는 영상 편집자분들에게 매우 유용한데 이게 파고 보면 단순 게이밍 노트북이라기보다는 있어 보이는 영상 편집용 노트북으로 쓰는 게 더 알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드를 주로 사용하던 시절이라고 하면 확장성이 별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고사양을 사용하는 유저층을 생각해 본다면 확장성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는 실제 재보니 본체 2047g, 충전 케이블과 어댑터 735g으로 역시나 16인치 노트북답게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간단한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게이밍, 작업용 노트북 중에 가벼운 제품이 없죠.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은 데스크톱을 놓을 공간이 없거나 출장 시에도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휴대성을 제공하는 목적이 큰데요. 만약 데스크톱 대체형으로 사용한다면 썬더볼트나 HDMI 포트를 통해 추가 모니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데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도 고주사열과 해상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마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모니터가 3840x1600에 144Hz를 지원하는 38인치 고사양 모니터인데 썬더볼트 단자 하나로 충전을 하면서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데스크탑이 갖지 못하는 휴대성과 높은 성능을 둘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결한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프레임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PC 관련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퍼포먼스가 높은 데스크탑 쪽을 더 선호하는데 요즘 생태계를 보면 데스크탑 쪽 부품들의 터무니없는 가격 장난질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컴퓨팅 성능이 상향평준화되어서 정말 풀옵션으로 게임을 하거나 특정 작업을 위한 고사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상위급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틸성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수스의 ROG, 제피로스 M16 GU603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특히나 GU603의 경우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하이엔드 사양의 CPU와 GPU, 게다가 DCI-P3 100%의 색영역을 지원하는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서 꼭 게이밍 용도가 아닌 4K 영상 편집이나 작업용 노트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